복지부 장관님. 네. 지금 의료 대란이 나서 내년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사를, 전공의를, 전문의를, 특히 군의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해가 됩니다. 어젯밤 제 동생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응급실을 찾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김종인 대표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동네 병원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여덟 반을 꼬맸대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실입니다. 추석입니다. 대통령께서 딱 2천 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나는데 소관 장관으로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의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40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를 제외한 405개가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2개는 9월 1일부터 이제 24시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응급실 붕괴라든지 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발표는 보았어요. 네. 그 발표는 보았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해남안도 진도에도 응급실이 있지만 응급 의료 전문의가 아니에요. 대개 공보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보의들이 또 보건소에서 데려가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료 대란을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 이 응급실 문제는 아, 응급실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아, 작년에도 응급실 뺑뺑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국회에서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일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아니, 그렇게 원론적 말씀을 아니,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제 얘기를 좀 끝까지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의료 개혁을 한 것이 바로 그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지만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네. 내년 의대 정원을 연기하자. 내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 내년은 아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얘기였습니다. 2026년. 네. 예. 근데 2026년에 대해서는 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2천 명이라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내년에 끝까지만 좀 의사가 들어주시고, 예 끝까지 들으면 시간 가요. 예 그러니까 제 예,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라. 이게. 불필요한 얘기 아니고 의사가 전공의가 전문의가 군의관이 안 나오면 이 나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는데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시골에서는 시골 여행을 하는데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40%가 노약자들이 코로나 환자다. 병원에 가니까 안 받아줘. 링거를 맞으려고 해도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차에서 맞는다. 팍스로비드도 없어. 그런데 최근에 부랴부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은 K-방역도 부인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해? 저 대검 있는 거예요?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응급실... 아, 제가 질문하면은 나중에 이 원장한테 해가지고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질병관리청장님.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 네. 코로나 대책 완전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치료제...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 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35만까지 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가 35만까지 간다는 건 예측이었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꺾이고 있어서 35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 정부에서 예측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측이라는 건 정확하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서요. 아니 독도 지우기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 뭐라고요? 이재명이 헛소리 한다고 괴담한다고 우리가 35만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 그 예측에 보다는 예 훨씬 지금 잘 저 네. 예,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응급실만 보면은 작년에도 이미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소위 뺑뺑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때도 많은 대책을 했는데 그때 언론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5년 의료 수급의 일균형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요. 2026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행계획에서 2,000명이라고 고시는 했지만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그 응급의료 전문의의 그 필요 누적, 그 다음에 배우 진료의 제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현장과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추석 명절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 15년인데 그때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과 의사 지금과 아쉽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 간호법이야, 간호법. 그런데 개혁도 못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으로 막고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저희가 그건 해명자료를 냈고요. 그러니까 2035년에 수급 추계를 저희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의사수 감소 요인도 있지만은 고령화의 급증 추세로 인해서 입원 환자 수는 45%, 외래 환자는 13% 이상 증가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 활동 의사의 10%도 안 되는 만 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2천 명 해라. 대통령이 우리 14세 TV 국가에 제가 국가대학에 수용 태세가 안 됐잖아요. 로스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의원님 의사 증언을 하자는 것은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 점진적으로 하자. 2천 명을 딱 정해놓고 타협해라.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야.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의료실을 못 가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의원님 그거는 과도하신 표현입니다. 국민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그 보도고요. 그 다음에 2,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법에 따라 가지고 보건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걸 뭐 어느 날 갑자기 2,000명이 왜 나왔어? 어느 날 갑자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아시죠? 어떻게 되든 보건복지부라는 건 그런 식으로. 아니하게 생각하면 곧 책임질 날이 온다.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